블렌더 리깅, 리깅파의 기초, 파트 3. 안녕하세요. 나머지입니다. 이번 영상은 리깅파의 기초, 세 번째로 리깅파이가 적용된 상태에서 커스텀 본을 추가하고 컨트롤러를 만드는 방법을 알아봅니다. 머리카락 한 다발을 예로 들어 작업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본을 추가하고 컨트롤러를 만드는 방법을 위한 예일뿐 실제 머리카락 다발을 리깅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아니라는 점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머리카락 다발 매수는 미리 모델링하였습니다. 본을 추가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방법을 사용하겠습니다. 오브젝트 모드로 합니다. 아웃라이너에서 메탈리그의 눈 아이콘을 켜서 보이게 하고 리그의 눈 아이콘을 꺼서 숨기게 합니다. 아무 본이나 클릭하고 에디트 모드로 전환합니다. 정면 뷰로 합니다. 뷰포트 헤더에서 에드 클릭, 싱글 본을 클릭해서 본을 하나 만듭니다. 측면 뷰로 합니다. 뷰포트 쉐이딩을 와이어 프레임으로 합니다. 단축키 G로 새로 만든 본의 테일과 헤드를 이동시켜 머리카락 다발의 시작 위치에 맞춥니다. 단축키 2로 본을 뽑아내어 머리카락 다발에 맞춥니다. 후면 뷰로 합니다. 각 본의 테일을 클릭하고 단축키 G, X로 위치를 맞춥니다. 가장 처음 만든 본을 클릭해서 선택하고 헤드 본을 Shift 클릭해서 선택한 후 단축키 Ctrl P를 누르고 Keep Offset을 선택해서 Parent를 맺어줍니다. 참고로 메타리그에 있던 기존 본에는 Keep Offset으로 Parent를 맺어주어야 합니다. Connected로 하면 리그 생성 시 에러가 발생합니다. 처음 만든 본을 클릭해서 선택합니다. 내비게이션 바에서 본 프로퍼티즈를 클릭하고 이름을 헤어형 1로 해줍니다. 나머지 본들도 차례로 클릭하고 이름을 헤어형 2에서 07로 해줍니다. 포즈 모드로 합니다. 측면 뷰로 합니다. 헤어 01 본을 클릭해서 선택합니다. 본 프로퍼티즈 판넬에서 리그 파이 타입 항목 아래 리그 타입의 선택 슬롯을 클릭해 보면 여러 가지 리그 타입이 표시됩니다. 리그 타입은 선택된 본의 어떤 형식의 리그를 만들지를 지정해 주는 항목입니다. 베이직 슈퍼 카피를 선택합니다. 베이직 슈퍼 카피는 해당 본이 싱글 본 형식임을 의미합니다. 나머지 본들에도 복사해 주겠습니다. 나머지 헤어 본들을 드래그해서 선택한 후 리그 타입의 선택 슬롯을 우클릭하고 카피 투 셀렉티드를 선택합니다. 아래쪽에 옵션 항목 아래 위젯의 선택 슬롯을 클릭해보면 여러가지 위젯이 표시됩니다. 이 항목은 컨트롤러의 모양을 지정해주는 항목입니다. 일단 초기값인 서클을 그대로 두고 뒤에서 바꾸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리그를 만들어주겠습니다. 오브젝트 모드로 합니다. 내비게이션 바에서 오브젝트 데이터 프로퍼티즈를 클릭하고 리제너레이트 리그를 클릭합니다. 헤어분들에 대한 리그가 추가된 리그가 만들어집니다. 앞서 위젯을 서클로 지정해 주었기 때문에 서클 형태의 리그가 만들어졌습니다. 포즈 모드로 합니다. 각각의 컨트롤러를 클릭하고 단축키 R로 움직여 봅니다. 아직은 스캐닝이 되어 있지 않아 메시가 따라 움직이지는 않지만 패런팅된 순서대로 하위 리그들이 잘 따라 움직입니다. 헤어 리그의 모양을 바꿔보겠습니다. 오브젝트 모드로 합니다. 아웃라이너에서 리그의 눈 아이콘을 꺼서 숨기기 합니다. 아무 본이나 클릭하고 포즈 모드로 전환합니다. 헤어 01본을 클릭해서 선택하고 나머지 본들을 시프트 드래그해서 선택합니다. 내비게이션 바에서 본 프로퍼티즈를 클릭하고 위젯을 스피어로 해줍니다. 우클릭하고 카피 투 셀렉티드를 선택해서 다른 본에도 복사해줍니다. 내비게이션 바에서 오브젝트 데이터 프로퍼티즈를 클릭하고 어드밴스 항목 아래 오버라이트 위젯 메시지에 체크해줍니다.
이 항목은 기존 리그를 유지할지를 결정해주는 항목입니다. 디폴트는 미체크이고, 이 경우 기존 리그는 그대로 유지하고 새로 추가된 리그에 대해서만 작업함을 의미합니다. 이 항목을 체크해주면 기존 리그를 포함해서 모든 리그에 대해서 새로 작업을 합니다. 결과적으로 기존 리그에 했던 작업을 잃어버리게 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이번 같은 경우 기존 리그의 모양, 즉 서클을 스피어로 바꿨기 때문에 이 항목을 체크해 주어야 적용이 됩니다. 리제너레이트 리그를 클릭합니다. 구 형태의 컨트롤러가 만들어집니다. 아웃라이너에서 이제는 필요 없는 메타리그의 눈 아이콘을 꺼서 숨기게 합니다. 컨트롤러의 크기를 바꾸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포즈 모드로 합니다. 헤어 리그들을 클릭 및 쉬프트 클릭해서 선택합니다. 내비게이션 바에서 본 프로퍼티즈를 클릭하고 뷰포트 디스플레이 항목 아래 커스텀 쉐이프 항목 아래 스케일 X, Y, Z 항목을 모두 0.5 정도로 줄여줍니다. 일단 액티브 리그에만 적용됩니다. 우클릭하고 카피 올 투 셀렉티드를 선택합니다. 모든 헤어 리그들에 적용되어 크기가 작아졌습니다. 헤어 리그들의 레이어를 지정해 주겠습니다. 단축키 M을 누르고 톨소 레이어를 선택합니다. 리그의 레이어 구조는 이전 영상 리기파이 기초 파트 2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톨소 버튼을 꺼서 숨기기 하고 켜서 보이게 할 수 있습니다. 커스텀 본을 추가하고 리그를 만들었습니다. 스키닝을 하겠습니다. 커스텀 본의 스키닝도 지난 영상 파트 2에서 했던 기존 본의 스키닝과 동일합니다. 오브젝트 모드로 합니다. 내비게이션 바에서 오브젝트 데이터 프로퍼티즈를 클릭하고 데폼 레이어를 선택합니다. 헤어 메쉬를 클릭해서 선택하고 아무 본이나 Shift 클릭해서 선택합니다. 이때 선택 순서에 주의합니다. 뷰포트 헤더에서 오브젝트 클릭, 패런트 클릭, With Empty Groups를 클릭합니다. 아무 본이나 클릭해서 선택하고 헤어 메쉬를 Shift 클릭해서 선택합니다. 이때도 선택 순서에 주의합니다. Weight Paint 모드로 전환합니다. 아웃라이너에서 바디 오브젝트의 눈 아이콘을 꺼서 숨기기 합니다. 웨이프 값을 1로 합니다. 헤드본을 컨트롤 클릭해서 선택하고 헤드본에 연결될 버텍스들을 칠해줍니다. 블러 툴을 선택하고 주변 버텍스들을 칠해줍니다. 드로우 툴을 선택합니다. 첫 번째 헤어본을 클릭해서 선택하고 본에 걸쳐진 버텍스들을 칠해줍니다. 블러 툴을 선택하고 주변 버텍스들을 칠해줍니다. 같은 방법으로 나머지 본들도 차례로 선택하고 웨이트를 칠해줍니다. 결과를 확인하겠습니다. 오브젝트 모드로 합니다. 뷰포트 쉐이딩을 솔리드로 합니다. 아웃라이너에서 바디 오브젝트의 눈 아이콘을 켜서 보이게 합니다. 아무 본이나 클릭해서 선택하고 포즈 모드로 전환합니다. 오브젝트 데이터 프로퍼티즈에서 톨소 레이어를 클릭해서 표시합니다. 각 헤어 컨트롤러를 클릭하고 단축키 R로 움직여보면 메쉬들이 잘 따라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리기파이가 적용된 상태에서 커스텀 본을 추가하고 컨트롤러를 만드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